3분기 실적 시즌이 반환점을 지나가는 가운데 증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을 10%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상반기보다 줄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밑도는 어닝 쇼크 종목이 다수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속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증권사의 실적 추정치가 3곳 이상 있는 74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21개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서 업계 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DRAM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RAM의 10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전달보다 9.51% 하락한 $3.71로 집계됐습니다. PC용뿐만 아니라 서버용 DRAM 가격도 사양에 따라 최대 4.38% 하락했는데 서버용 DRA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실적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DRAM 가격 급락의 배경은 시장 재고 누적과 반도체 고객사인 스마트폰, PC, 가전 등 완제품 제조사의 수요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추가 하락폭과 기간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가격이 고점 대비 30%가량 더 떨어질 때까지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 등 증권사 5곳이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2년 코스피 예상 범위 상단은 최저 3,450포인트고 최고 3,500포인트입니다. 이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 장중 3,316포인트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증권사들은 연초 바닥권 확인에 이어 상반기 중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치로 가장 높은 3,500포인트를 제시한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는 박스피 시절과 달리 체질이 변화했다며 수출 다변화와 이익 구성 변화로 적정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2022년이 적당한 경제 성장, 중앙은행 정책 정상화와 기업 이익 호조 그리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는 실적 장세 후반부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대장주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의 주가는 11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장품주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되지만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중요한 화장품주의 특성상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입니다. 단기간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예상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졌거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방역체계의 전환 목적이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있고 내수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접근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 업황과 무관하게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하는데 클리오와 코스맥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100일 이상 신규 게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의 신규 게임 허가 발급 중단이 지난 29일로 100일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8년 9개월간 중단된 이후 가장 긴 기간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고요. 당국은 아무런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업계에서는 허가가 재개돼도 허가받는 게임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허가가 중단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게임 회사는 회사 면허를 비슷한 게임을 만드는 다른 업체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주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마허 거시전략 헤드가 이번 주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고서 같은 것은 부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11월 2일과 3일 FOMC 정례회의를 여는데 시장은 연준이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은 이미 알려진 뉴스였습니다. 연준은 이미 수차례 메시지를 통해서 테이퍼링이 내년 중반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테이퍼링을 넘어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중순 테이퍼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동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마허 헤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논평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상보다 높다면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굵직한 그 대화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기관 수요 예측의 경쟁률이 약 1,700대 1 그리고 약 182만 명들의 투자자들이 좀 청약한 주식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IPO 대어로 보게 되면 시초가의 공모가 2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주식들을 보게 되면 상장의 유통 비율이 20% 이하로 낮았던 공모주들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페이도 거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2대 주주로 있는 알리페이가 일단 지분을 어느 정도 지금 34.6% 정도 전체적으로 상장 당일 유통 비율인데 2대 주주인 알리페이를 빼게 되면 6%대에서 4%대로 일단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해서 이번 주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주 초반부터 일단은 관심을 갖고 시장의 관련주들을 찾기에 좀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 좀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업황을 같이 실현하고 있는 쿠콘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딱히 경쟁사가 없는 국내 대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데요. 일단 이 회사의 이제 거래처들을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 국내 대부분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 또 공공기관 등이 거래처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 관련 페이 관련된 서비스가 비대면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실명 인증 등의 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관심을 가질게 충분한 종목일 것 같고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전면 시행은 이제 내년 1월입니다.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성장성도 상당히 좀 담보가 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외국인들 지분율이 0.6%대에서 5.6%대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가격도 약 83,000 원대로 지금 현재 가격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만 할 것 같고요. 다만 10월 28일 이후로 상장 후 6개월 경과에 따라서 이제 기간 의무 확약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출렁거리게 되면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상장과 관련해서 쿠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